쌀밥 대신 고구마를 먹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나요? 그럼요. 이 쌀밥과 고구마는 네. 서로 다른 탄수화물이거든요. 다르다고요? 네네. 아니 똑같은 탄수화물 아니에요? 이 두 탄수화물이 어떻게 다른지 제가 네.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먼저요. 이 쌀밥. 이 쌀밥은 단당류입니다. 그리고요. 이 고구마는요. 네. 이 다당류 식품입니다. 완전히 종류가 다르네요. 그러니까 종류가 네. 완전히 다른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단당류인 쌀밥은요. 이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로서요. 분자량이 작아서 이 빠르게 흡수되고 이 빠르게 흡수된 게 또 지방세포에 저장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다당류인 고구마는 단당류가 결합된 탄수화물로 이 분자량이 큽니다. 그만큼 흡수되는 속도가 느려서 쉽게 이게 배출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첨언 하나 해드리면요. 네. 당뇨가 또 걱정이 되신다고 네네네. 하셨잖아요. 밥은 싹 치워버리고 먹고 싶을 때는 현미 위주에 네네네. 또 고구마를 드시는 거. 이 습관 자체가 당뇨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당뇨를 막을 수 있는.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네,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체중 감량 비법으로 BNR17을 또 꼽으셨더라고요. 정말로 BNR17이 바지 사이즈 줄이는 데 도움이 된 건가요? BNR17은 지방산화 유전자의 발현을 높여서 뱃살의 원인이 되는 지방세포의 크기를 35%나 줄여줍니다. 야, 35%면 어마어마한 수치. 그렇죠. 이 35% 네.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네.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버터. 이 네. 지방이지 않습니까? 이만했던 지방세포의 크기를 35% 줄여준다라고 하면. 네. 와, 저렇게 줄어버리네. 지방 세포의 크기가 아까 크기에서 이만큼 줄어들으셨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와. 이만큼 빼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운동해 보신 분들 네. 알잖아요. 빼려면 진짜 얼마나 네, 진짜 열심히 빼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네. 이 BNR17의 이 허리 둘레 감소 효과는요.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었는데요. 이 두 곳의 연구 기관에서 이 비만과 과체중 그룹을 대상으로 각각 12주간 연구를 했는데 이 첫 번째 연구기관에서는 평균 95.4cm였던 허리둘레가 90.4cm로 약 5cm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두 번째 연구기관에서는 이 실험자들의 이 평균 체중 그리고 엉덩이둘레 체질량 지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